오늘 이슈는 청년수당, 조커 계단입니다. 청년들의 구직 활동을 돕기 위해 생긴 청년수당. 서울시에서는 한 달에 최대 50만 원을 최장 6개월 동안, 경기도는 분기별로 25만 원씩 지원해주고 있는데요. 정작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제대로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.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미취업 청년들은 청년수당 신청을 아예 할 수 없거나 청년수당을 받는 만큼 생계급여를 덜 받게 되기 때문이죠. 소득 걱정이 없는 청년들은 별다른 제약 없이 받을 수 있는데 말이에요. 저거 있으면 난 조금 더 나아질 것 같은데 저 친구들은 받을 수 있고 왜 나는 못 받을까? 가난한 건 죄일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죠. 정부에선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적용할 때 소득을 생계급여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하는데요. 청년수당을 일종의 소득으로 본다는 거예요.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 꼭 필요하시다고 얘기할 수 있겠으나 다 예로 하면 사실은 기초보장제도가 유지될 수 있는 근간이 사실은 흔들려요. 이중지급이라는 이유로 생계가 어려운 청년들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현실. 도우려고 만든 복지 제도일 텐데 도대체 이거 누굴 위한 건가요? 새빨간 수트를 입고 춤을 추는 사람 하면은 딱 떠오르는 모습 있죠. 이번 할로윈데이를 장악해버린 이 캐릭터 조커예요. 영화가 흥행하면서 명장면의 배경이란 뉴욕 브롱크스 웨스트 계단도 덩달아 유명해졌는데요. 계단 위에서 조커 흉내를 내는 인증샷들이 하나 둘 올라왔기 때문이에요. 조커 패러디를 놓칠 리 없는 우리나라 인싸들, 또 다른 명소를 탄생시켰습니다. 이태원에 등장한 일명 조커 계단인데요. 이태원역 3번 출구 근처에 있다는데 어때요? 영화 배경지와 좀 비슷한가요? 조커 사진을 찍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일명 조커 계단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.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서 즐거운 건 좋지만 인근 주민들은 갑자기 북적이는 관광객들로 인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고 해요. 피해를 끼치지 않는 매너 있는 조커가 되면 훨씬 더 기분 좋은 패러디 사진 남길 수 있지 않을까요? 여러분, 매너 있는 시청자가 되어주세요.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.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안녕!